우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옷과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안 맞았네요. 첫 곡으로는 새하얀이라는 곡을 듣고 오셨습니다. 어떤 곡이었죠? 새하얀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보통 그 새하얗다고 머리가 새하얘진다 할 때 그렇게 텅 비어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네. 노래입니다. 오늘의 공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그런 곡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천만 분이 계셔야 되는데 새하얀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다음 곡도 이어서 들려드릴까요? 네. 다음 곡은 뭔가요? 다음 곡은 저희 5월 15일에 발매한 EP가 있는데요. 그 앨범의 타이틀곡인 소풍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아무도 없는 정각 속에 thank you.
시옷과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네, 오늘 공연에 대부분 저희 노래들 들고 왔는데 그 중에 커버곡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되게 옛날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죠? Tonight You Belong to Me라는 제목의 1926년 노래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작곡된 오래 살아남은 명곡입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I know you belong to somebody new, but tonight you my honey, I know
또 이어서 저희들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가요? 한 글자 제목의 노래인데요. Shit이라는 노래예요. 보통 이렇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자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에 대한 노래입니다. 네, 이곳이 정말 어떤 말도 없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한 사람의 박수도 없이 공연을 한다는 게 조금 쓸쓸한 마음이 네. 드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빨리 생소한 네. 네, 경험인 것 같아요. 빨리 사이버에서 말고 실제 삶에서 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은 안전하게 네. 네. 쉿 들려드릴게요. 찾을 수 있다면
그냥 가만히 서로의 눈을 바라봐요. 어떤 말도 필요 없어. 같은 공기를 마시고 내쉬는 동안에 우리 둘만이 우주의 유일한 걸요. 감사합니다. 쉿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네. 마지막 곡입니다. 네, 아쉽게도 벌써 네.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게 참 생소하지만 아,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 들고요. 어떤 의미에서? 아예 무대를 못 설 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런 네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게 네.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다들 모니터로 보시면서 아쉬워하시는 모습들 저는 다 그릴 수 있고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옷과 바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노래입니까? 어디론가라는 노래인데요. 그냥 어디론가 가고 있구나 네. 그런 넋두리 같은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거리에 어둠이 덮이면
감사합니다. 시옷과 바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